네, 광주시 1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유영두 경기도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역 주민들하고 또 경기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광주 출신 유영두 의원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네. 자, 의원님 뵈니까 아주 인상이 온화하시고 인자하다 이런 느낌이 맞습니다. 듭니다. 아, 웃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아, 그런데 이런 부드러운 이미지와 달리 예전에 태권도와 태권을 하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태권은 좀 태권도 어떤 차이가 있나요? 태권도는 주로 발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태권은 손과 발을 주로 이종을 다 사용을 합니다. 네. 거리 기술도 있고요. 또 우리가 일명 어떤 스텝이라는 품밟기라는 그, 또 저희가 어떤 그 기합이라는 소리도 이크 에크 하면서 예, 또 거리 기술, 던지기 기술, 손 기술을 공격과 방어를 종합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민속놀이 비슷한 어떤 무예 형식입니다. 네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태권 시범을 하면 뭐 이크 에크 하니까 좀 이렇게 애들이 봤을 때는 용어가 좀 생소해요. 이크 에크 예. 이게 어떤 뜻입니까? 기합입니다. 이크 기합? 하면서 예. 호흡을 멈추면서 네. 방어와 공격을 하는 또 에크 하면서 이런 그런 어떤 그 리듬감 있게 그래요. 직선 타법이 아닌 곡선 타법 원을 타면서 서서 돌면서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전통 무예입니다. 국가 주요 무용문화에서 제76호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제 그 태권에 이제 저희 정교환 선생님 인간문화자가 계시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태권 국가 전수자이기도 합니다. 자, 태권하고 태권도 이렇게 전공하셨고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정치에 입문을 하신 거예요. 무슨 과정이 있었을까요? 10여 년 전이죠. 그 제가 평소에 존경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단체장으로 출마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제가 사무장을 맡게 됐습니다. 거기 선거 사무장을 네. 맡게 되면서 이제 처음이라 이제 정말 정신없이 뛰었죠. 열심히 뛰고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공천을 못 받았죠. 네. 근데 그때 보고서 아, 이건 정치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머리에 있었었죠. 그 당시에. 네네. 그 당시에는 많이 있어서 아, 그런 좀 가슴 아픈 게 있으면서 그냥 다시 이제 지역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봉사로 쪽에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의 재래시장의 국수봉사라든가 이런 거 이런 거를 계속 해왔죠. 해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봉사단체의 이제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네. 같이 계속해서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또 지인의 권유로 인해서 또 당에 가서 또 사무국장을 또 역임하면서 이제 출마를 권유를 받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현실 정치 한 8개월, 9개월 정도 네. 이렇게 하고 계신데요. 좀 현실 정치 접하시면서 아, 이런 건 좀 생각지 못했다,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받는 어떤 현실 정치라는 게 출마를 권유받을 때 많이 고민했고 또 해야겠다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민원 해결이라는 거를 항상 지금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네, 네. 현실적으로 A라는 민원을 처리를 했을 때 도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반인들이 가면은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네, 예. 어떤 정확하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줘서 뭐 차선책이라든가 네. 아니면 다른 방법론을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 근데 도의원이 가거나 가면은 돼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 그렇죠. 예. 이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민원 처리를 더 신속하고 빨리 하려고 더 애를 쓰는 것 중에 그게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현실 정치라는 말이 실은 가슴에 와 닿는데도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다 싶습니다. 실은. 네.
자, 이제 상임위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이제 교육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 또 태권도나 태권, 뭐 학생들을 가르친 경험도 있으셔서 또 그러실 것 같기도 한데요. 특히 돌봄 교실 확대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거기다 자꾸 왜 강조를 하고 많은 거를 제가 이슈화 시키려고 그런 거는 그 학교 수업은 말 그대로 정규 수업이에요. 1 더하기 1은 2고 네. ABC인데 돌봄 교실은 제2의 인성을 키우는 그게 돌봄 교실이라는 걸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인성이 자라날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전문화되고 좀 더 체계화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즐기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누구나 각자의 달란트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애는 뭐 춤을 잘 추는 애도 있을 거고 뭐 음악을 잘하는 애도 있을 거고 미술 좋아하는 애도 최고 좋아하는 애도 있을 거고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그런 데서 체계화시켜서 고학력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체계가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아울러서 거기에서 한국의 역사도 좀 가르치고 또 예와 효도 좀 가르쳐서 그런 걸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돌봄 교실에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각 교육청도 뭐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겠죠. 예산도 타야 될 거고 앞으로 그렇게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돌봄 교실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예, 예.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으신데요. 또 경기도 교육청에서 아주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입니다. 관심이 많으신데 지금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노화된 그런 그 학교의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교실로 운영을 하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네모보다 세모를 좋아할 수 있고 그렇죠? 세모보다 원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맞게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거는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나 우리 또 경기도 우리 임태희 교육관님이 추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많이 확대해서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하고 밝고 또 환한 곳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제 광주는 10년 사이에 10만 정도 인구가 늘었어요. 맞습니다. 인구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수요가 많다는 건데 네. 많이 이전을 한다는 얘긴데요. 그래서 더욱더 광주의 잠재력이 더 기대가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지금 고조 광주를 비롯해서 옆에 뭐 하남, 뭐 용인 쪽에는 인구가 지금 급속도로 증가하고. 네. 있습니다. 예. 광주가 그래도 서울 인접 지역으로 해서 공기도 괜찮고 살기 좋다 해서 많이 넘어왔습니다. 하나의 문제점은 있었죠. 도로를 생각하지 않은 우후죽순한 빌라의 난개발. 그게 좀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인구는 늘었는데 도로는 똑같다는 거죠. 네, 네. 제일 중요한 도로 확충만을 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또 진행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충분히 저희 또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유입이 될 텐데 그런 도로 확충 문제에 대해서만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다만 진행을 된다면 앞으로도 광주는 뭐 잠재력이 여러 가지로 풍부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더 범위를 좁혀서 이제 의원님 지역구 최천면 광동리 일원에 이제 도로 개설 공사 사업에 또 특별 조정 교부금을 확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도로 문제가 심각한데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네. 네. 작년 12월 달에 이제 특조금을 통해서 그 태천 농협 앞쪽으로 해서
도로가 4차선에다가 끊겼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그 우산이 쪽으로 가는 방향에 거기가 양평으로 이어지는 길목이거든요. 가다 보니까 좁아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확장 도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더 그 태촌 쪽이라든가 태촌을 지나서 천진항 가는 길목, 양평 넘어가는 길목 주말에는 대단히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 양평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특조금 15억을 갖고 들어왔는데 조금 더 갖고 들어와야 되는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공사를 진행을 해서 원활하게 그쪽으로 이제 그 태촌 또 주민들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원활하게 교통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확충망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를 많이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임기가 이제 3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간이 빨리 갑니다. 임기 내 이거만큼은 내가 꼭 이루고 싶다 이런 일이 있다면요? 민원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말 그 우리 광주 시민들이 요구하는 정확하게 그런 거를 누구보다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제일 하고 싶다. 그게 제가 도연을 나온 목적이기도 하고 그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저는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손이 닿지 않아서 아주 가려운데 극지 못하는 그때 필요한 게 효자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민원 해결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효자손 민원 해결사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 인사를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의 각오와 계획, 다짐 정면 카메라 보시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늘 강조하고 저한테 하나 철학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말자 하는 게 저한테 철학입니다. 그 소신 있게 또 우리 도민과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께 그런 사람으로 좀 더 겸손하면서 낮은 자세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질책해 주시고 또 당근과 채찍을 함께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